국내 시장의 최강자를 노리는 모델들이 격돌합니다. 저렴한 가격을 통한 압도적인 가성비와 뛰어난 디자인, 최첨단 기술력까지 놀라운 SUV들인데 어떤 매력을 지닌 모델들인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볼보 EX30과 지프 어벤저는 국내 시장에 진출할 차세대 보급형 SUV로서 최신의 디자인을 뽐내고 있습니다. 체급처럼 비슷한 부분부터 전혀 다른 매력까지 재미있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EX30의 경우 폴스타 4 등과 공유하는 SEA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으며 전장 4233mm로 현행 코나보다 11cm 가량 짧습니다. 다만 휠 베이스는 전기차답게 차급에 비해 긴 2650mm를 확보했죠. 같은 급의 어벤저의 경우 전장 4,084mm, 휠베이스 2,560mm입니다. EX30보다 15cm 정도 짧은데요. 하지만 역시나 전기차답게 형님격인 레니게이드와 거의 같은 휠베이스를 뽐내죠. EX30의 전면부는 낮게 떨어지는 날렵한 타입이며 볼보 엠블럼이 보이는 그릴부는 역시 막혀있습니다. 헤드램프는 볼보의 토르의 망치 DRL이 선명한데 한 덩어리로 이루어진 지금과 달리 네모난 블럭들을 이어붙인 듯한 모습이죠. 어벤저의 얼굴에서 지프 특유의 세븐 슬롯 그릴이 보이나 형태만 남고 실제로는 막혔으며 그 좌우엔 검게 칠해진 램프부가 보입니다. 눈썹 같은 일자 DRL이 무심한 로봇 같고 진짜 헤드램프는 그 바로 아래에 숨겨진 분리형 램프 구조를 보여주네요. 자, 측면에선 EX30의 디자인이 꽤 재밌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긴 휠 베이스 그리고 짧게 튀어나온 앞뒤 오버행이 안정감을 전달하죠. 검게 칠해진 루프는 뒤로 갈수록 떨어져 쿠페형 SUV에 맛을 내고 두터 C필러엔 EX30 레터링이 새겨져 재미있습니다. 휠하우스를 강조하는 아치형 라인 그리고 최대 18인치의 휠은 작은 차임에도 역동감을 충분히 주네요. 어벤저의 측면은 후드를 길게 뽑아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체급의 레니게이드의 경우 차체가 17cm나 높고 유리창이 비교적 커 휠마저 작아 보이는 가분수의 느낌을 줬다면 여기선 검게 칠해진 루프가 무게감을 줄이고 휠하우스에 꽉 채운 18인치 휠이 무게중심을 낮아 보이게 하는 등 강약 조절이 잘 됐네요. 상어 지느러미 같은 C필러 앞엔 뒷문 도어 핸들이 보입니다. EX30의 후면에선 유리 좌우로 세로줄 램프가 빛나고 그 아래 디귿자 테일램프는 좌우가 검은 가니쉬로 이어졌습니다. 테일램프 그래픽이 사이버틱한 가로줄이기에 직관적이고 심플한 느낌이네요. 반면 어벤저의 후면은 스포티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검게 블랙아웃 처리한 테일램프 후엔 연료통에 영감받은 X자 그래픽이 배치돼 정교한 맛을 살렸고 이는 지프의 시그니처죠. 두 번째 실내입니다. 두 차 모두 심플한 편이지만 그 분위기는 꽤나 다른데요. EX30은 기본적으로 심플하지만 상하단이 눌린 스티어링 휠과 세로줄 에어컨 벤트를 통해 정제된 역동감을 냈다면 어벤저는 남성미 강한 다소 울퉁불퉁한 스타일링이 돋보입니다. EX30은 마치 테슬라 모델3처럼 클러스터가 생략되고 대신 중앙에 12.3인치 화면에 모든 요소가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모든 볼보가 사용할 안드로이드 기반의 깔끔하고 세련된 UI와 빠른 반응이 돋보입니다. 국내에선 T맵과 협업 내비가 탑재될 예정이죠. 재미있게도 내시보드 위를 하만 카돈 사운드바가 완전히 덮었네요. 2열의 경우 전기차답게 차체 대비 여유로워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어벤저의 경우 도합 34리터에 달하는 수많은 수납 공간이 실용성을 살리는데요. 좌우를 가로지르는 노란 포인트 컬러가 마치 노란 중장비를 보는 듯한데 차체 외장 컬러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습니다. 7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터치스크린이 심플한 UI를 뽐내며 기어 노브의 경우 보기 드문 수평형 버튼식이 채택되어 있는데 역동감은 덜해 조금 아쉽습니다. 2열의 경우 넓다는 느낌까진 아니지만 도리는 다한 모습이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EX30은 69kW 지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로 후륜 구동 268마력을 내며 0-100 5.3초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준 약 340km 주행을 점치죠. 충전에선 153kW급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에 25분 만에 10에서 80% 충전을 제공하네요. 어벤저의 경우 EX30보다 다소 작은 54kW 배터리 그리고 2세대 400V 싱글 모터를 전륜에 탑재했습니다. 156마력과 26.5kgm의 토크를 발휘하는데 국내 인증에서 복합 295km 주행을 기록했습니다. 100kW의 DC 급속 충전으로 20에서 80%까지 24분이 소요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소형 SUV EX30은 올해 하반기 중국 다칭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되며 2024년 6월경 국내 인도화 시작되는데요. 차량가는 4,945만원 시작으로 보조금 범위 100%에 해당합니다.
어벤져의 경우 국내 출시는 올해 7월에서 9월 사이로 확정됐으며 볼보보다 저렴한 4천만원 중반에서 후반 수준을 예상하고 있죠. 자, 아우디를 뛰어넘고 파괴력을 선보이는 볼보의 EX30과 스텔란티스의 새로운 장을 책임질 1호차 어벤져, 이 두 차량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도 선전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